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김계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총선이 끝난 뒤에 국회 모습을 다뤘는데요. 21대 국회 시작은 언제다? 5월 30일? 아직 소개도 안 드렸는데 벌써. 맞습니다. 5월 30일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엄태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엄태섭입니다. 저는 이제 20대 국회 때 그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등 각 소속 의원실에서 정책이나 입법,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 원래 자리인 변호사로 돌아와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사건들의 보통 현장에서, 제가 현장 중심의 변호사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말처럼 지금은 코오롱 인보사 사건을 집단 소송을 맡고 계시고 호날두 노쇼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회에서 해결사로 활약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과 이렇게 제20대 국회 입법 성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이제 여기 국회 방송이라고 하니까 국회 다시 돌아온 것 같고. 죄송합니다. 국회 방송, 국회 방송이 아니고요. 국회 방송 아니구나. 다른 겁니다. 다른 거. 편집 믿으라니까. 이거 뭐 맡겨야 돼. 이거는 뭘 신경. 긴장 안 되실 것 같은데. 긴장 안 되시죠? 아, 긴장되고요. 저는 매번 방송 때마다 긴장이 되고, 다만 이제 이곳이 저 친정에 돌아온 그런 좀 편안한 느낌도 한편으로는 좀 있습니다. 네. 아, 예. 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네. 들어가 볼까요? 네, 가시죠. 예. 20대 국회 주요 입법 성과 리스트입니다. 정치 행정 분야고요. 엄청 많죠. 근데 이게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약 8,500개 법안 중에서 추려낸 겁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아마 내가 뽑은 좋은 입법 대국민 투표도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저도 투표했냐고 안 물어보시나요? 아, 예. 투표하셨나요? 투표했죠. 아, 네. 당연하죠.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투표하라고 보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먼저 정치 행정 분야부터 보시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올려 표결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그리고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한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서기 위한 의미 있는 세 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예. 국회의원들이 민방위에도 그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 몰랐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국회의원도 예, 예. 당연히 민방위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죠, 작가님? 아니 뭐 국회의원 만년,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예. 4년 임기인데. 역시 생각합니다. 보좌관 출신이셔서 그런지 그 말씀하시는 게 네. 확실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자, 다음은 맹견 입마개 착용법이네요. 두 번째 동물보호법이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인들의 그 반려견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슈가 되어서 만들어졌던 그런 법입니다. 그 맹견과 외출할 경우에 목줄 입마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겨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량이 꽤 되지 않습니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이하의 벌금, 그리고 부상 입혔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이하의 벌금인데요. 사실 사람이 사망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이 사실 좀 정서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직접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개가 네. 개가 하면 되나요? 반려견이 뭔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3년 이하라니요. 그래도 이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네. 네. 다음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입니다. 20대 국회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하준이, 민식이, 태호, 유찬이, 혜인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20대 국회에서 어린이 안전법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는 그 특히나 그 태호 유찬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호 유찬이는 한 사설 축구 클럽 통학 차량을 타고 있다가 차량의 과속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안타깝게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요. 네. 당시 그 축구 클럽 통학 차량은 법적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체육 교수법 차량 역시도 어린이 통학 버스의 규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꽃보다 여리고 예쁜 아이들인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예, 윤창호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과도 만들어진 배경이 비슷할 것 같아요.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소주 한 잔 수준인 0.03%로 강화를 했고 또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에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절대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겠죠. 예. 안 하시죠? 아, 예, 그럼 운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하시면 안 되겠네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입니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어나여 처우를 개선하고 대형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한 법입니다. 최근 고성 산불이 발생했는데 출동시간이 단축돼서 조기 진화를 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런 성공도 이런 국가직화가 한몫했다는 또 평가가 있는데요. 국가직화가 소방직 처우 개선 외에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대형 재난 발생 시에 다른 지역에 속한 소방관분들은 타 지역을 이제 지원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국가직화 이후에는 소방청장을 필두로 시도 구분 없이 체계적인 지휘 통솔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정치행정 분야의 마지막 데이터 3법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왜 뛰는 건가요? 아,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요. 다시 붙여놓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는 통계적,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이잖아요. 가명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개념인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실명 정보하고 익명 정보의 중간 개념이다라고 보시는데 일단 실명 정보는 엄태섭이 뭐 택시를 타고 이곳까지 뭐 사당역까지 왔다라는 것이 이제 실명 정보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엄씨성을 가진 뭐 30대 남성이 수트를 입고 뭐 택시를 타고 뭐 사당역 인근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엄태섭이라는 사람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30대 남성이 움직이는 어떤 행동 반경 같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네네. 이런 데이터들이 쭉 축적이 되면 빅데이터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정도 수준의 가명 정보는 우리가 활용하게끔 해주자라는 것이 이 데이터 3법의 취지인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여러 정보가 조합이 되면 사실상 특정인을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이제 가명 정보를 조합해서 특정인을 알아내는 그런 행위들은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단서 조항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예. 네.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안전장치를 말씀하신 대로 법에 담았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뭐 금융, 교통, 헬스케어 이 다양한 분야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